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말버릇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기는 김용경, 펴낸 곳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저 따라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자신을 위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말하기 습관. 부정적인 말버릇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가?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올라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평소 긍정적인 말하기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게 된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말하기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 말버릇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해 보겠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데보라 데너는 수녀들이 수십 년 동안 쓴 일기를 보관해 놓은 어느 수녀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 있다. 이 연구팀은 먼저 수녀들이 자신의 일상사에 대하여 어떠한 감상을 느껴왔는지 분석하고 일기에 적힌 내용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분류했다. 그런 후 85세와 93세 시점에서 수녀들의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일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일기를 쓴 수녀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똑같은 수도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생활이라니 정말 지루해 라고 하기보다 하루하루 평온하고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삶을 살며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다. 뭔가 특별한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할까? 오늘도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 같은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몸과 정신 건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라고 여기도록 생각을 전환해보자. 행복해지려면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말하기 습관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당한 자세가 운을 끌어당긴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절대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매일 아침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로 마치 좀비처럼 걸어가는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출근길에는 항상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둔 채 고개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개를 숙인 채로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우울한 일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고개를 숙인 자세는 폐잔병이나 나고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고개를 들어 바른 자세를 취하면 기분까지 밝고 명랑해진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적 있는가? 선수들은 시합 도중 결코 턱을 내리지 않는다. 턱이 내려가고 얼굴이 바닥을 향하다 보면 마음가짐에서부터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고개를 반듯하게 드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독일 야콥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아비드 카파스는 표정과 얼굴 각도의 변화를 준 72장의 다양한 사진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턱을 40도 각도로 들어올린 얼굴이 보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턱을 내린 얼굴은 왠지 슬퍼 보이는 인상을 줬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분위기가 어둡다거나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축 처질 것 같다는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 이런 습관을 고치도록 하자.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만큼 일할 때든 걸을 때든 항상 고개를 들고 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이도록 하자. 그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다 보면 저 사람은 표정이 참 좋아. 같이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네. 하며 어느새 주위의 평판도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고개를 바로 세우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자세 하나만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좋아. 고개 들고 당당하게.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되뇌면서 얼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의식하자.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서 마치 모델이나 연예인이 된 듯 멋지게 걸어보자. 고개를 숙인 채 발밑을 보고 걸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혹시 길에 떨어진 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고개를 들고 바르게 걷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습관화해야 행운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항상 곱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기분도 그에 따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10살 어려지는 걸음걸이의 비밀.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걸음걸이를 습관화하길 추천한다. 행복한 걸음걸이란 기쁘거나 즐거울 때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걷기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돌을 실제로 볼 때 기뻐서 깡충깡충 뛰곤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걸을 때도 리듬을 타면서 한 발씩 번갈아가며 가볍게 뛰어오르듯 걷곤 한다.
이렇게 걷는 방식이 바로 행복한 걸음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라셀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조앤 몬테페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8미터씩 간격을 두고 걷게 하면서 이 모습을 그림자로 비추었고 48명의 판정단에게 그 실루엣을 보여주며 인상에 대해 묻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자 판정단의 대부분이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걷기 방식을 가장 행복한 걸음걸이로 인식했다. 주위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면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며 에너지 또한 왕성하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위아래로 리듬을 타듯이 걷는다. 아이들은 팔도 힘차게 흔들며 걷곤 한다. 이런 걸음걸이를 취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성인이 되면 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노년에 접어들수록 그 비율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늘 행복한 걸음걸이를 염두에 두면서 걷자. 성큼성큼 활기차게 팔도 흔들면서 마치 10년은 어려진 듯한 기분으로 걷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걸으면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유쾌해지고 걷는 나 또한 긍정적인 기분이 된다. 걸을 때마다 10살 어리게 걷자라고 스스로 일깨워주면 걸음걸이가 점점 활기차게 바뀌어 갈 것이다. 경보만큼 빠를 필요는 없지만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며 자연스레 리듬을 타보자. 몸에 리듬감이 생기면 신이 나면서 마음도 들뜨니 안성맞춤이다.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는 기분도 처지기 쉽다. 늘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봐도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더욱 성큼성큼 활기차게 걸어보자. 걸음걸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분도 적극적으로 바뀌는 법이다. 유쾌하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내 말버릇도 바뀐다. 어떤 직장을 가든 회사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유쾌해져 그들을 좋게 평가하게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시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노력하자. 밝은 기운을 내뿜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면 나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쾌한 기분을 만들고 싶거든 언제나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 곁에 있도록 하자.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염 또는 정서전염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감정은 주변으로 전파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음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기분까지 덩달아 가라앉게 된다. 그러니 아주 밝고 명랑한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의 밝은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전염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울프 딘베리 심리학과 교수와 연구팀은 감정 전염과 관련하여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120명의 대학생을
4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웃는 얼굴이 담긴 슬라이드를, 두 번째 그룹에는 환한 표정이 담긴 슬라이드를, 마지막 그룹에는 무표정한 모습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반응을 관찰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시간은 모든 그룹에게 각각 30초로 제한했다. 슬라이드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표정 변화를 관찰한 결과 연구팀은 학생들의 얼굴이 슬라이드 속 표정과 비슷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웃는 얼굴이 담긴 슬라이드를 가만히 응시하던 학생들은 점점 입꼬리가 풀리면서 희죽희죽 웃음을 띠기 시작했고 환한 얼굴이 담긴 슬라이드를 응시한 학생들 역시 부르퉁한 얼굴로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과 30초 만에. 그것도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같은 감정에 전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유쾌한 사람을 곁에 두자. 그 사람의 유쾌한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되도록 말이다. 회사 분위기가 경직돼 도무지 유쾌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 유머러스한 동영상을 잠깐이라도 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주 잠깐이라도 즐겁고 재미난 영상을 보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진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그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이것 좀 봐. 이 영상 엄청 재밌더라고. 웃음기 없는 딱딱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가능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은 바람은 당연하다. 그러니 유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북하게 느껴지기보다 어디서든 환영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직장 내 아무도 분위기 메이커가 없다면 내가 먼저 그런 유쾌한 사람이 되어보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눈에 담는다. 눈에 담았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존재는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를 굳이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뚜껑을 척척 덮어 가려두면 된다. 냄새가 지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그 냄새를 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만을 보고 듣는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는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둔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 사람 푸념을 계속 듣다가는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이렇게 느낀 순간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함께 있으면 자신의 행복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선택적 지각을 한다.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자극만을 선택적으로 담는 것이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심리학과 겸임 교수인 데릭 이자코피치의 이론에 따르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선택적 지각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다양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사진을 응시하는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행복한 사람은 예쁜 꽃밭이나 아름다운 해변 사진은 길게 바라본 반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나 피부암이 퍼진 사진에서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면 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구태여 기분이 나빠질 만한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우를 범한다. 이를테면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에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에 굳이 눈길을 주면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극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을 바라볼수록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행복을 위해 부정적인 일은 되도록 멀리하도록 하자.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성격마저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군자는 위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좋은 기분을 망치는 위험 요소와는 무엇이든 거리를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처 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특히 나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일수록 버들가지에 바람이 스쳐가듯 귀담아 듣지 말고 흘려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초연한 태도로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만 웃음꼴이 되고 저절로 하던 말을 멈추게 된다. 스위스 네셔틀 대학교 조직심리학연구소의 렌조 비앙키 박사는 교사 5,575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얼마나 민감한 타입인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는 타인의 비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와 같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차 설문조사를 끝내고 나서 2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했더니 과민한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일수록 번아웃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녹초가 되기 쉽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니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럴 때는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 직접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뭔가 지적을 받든 인터넷에서 비난을 당하든 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한다. 타인의 말을 흘려들을 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마치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구나 하고 대충 흘려들으면서 냉정하게 대처하면 된다. 감정의 동요를 덜어내는 또 하나의 비결은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자세다. 누군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흰머리 개수를 헤아려 보자. 아니면 넥타이 매듭 부분만 빤히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얼룩을 관찰해도 좋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 있게 된다. 또한 요즘은 SNS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에고 서핑, 본인 이름 검색하기로 굳이 자신과 관련된 험담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와, 내 욕을 발견했어. 엄청 기쁘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모르는 곳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굳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 지나친 에고 서핑은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내 쪽에서 그 이유를 알기란 힘들다. 그냥 짜증이 나서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단순한 참견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새삼스레 어필하려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타인의 비난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도 없는 말에 성실히 귀를 기울이며 나의 감정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지 말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